아란타. 아란타. 아란타도 잘 크고 있어요. 이제 나나 호쿠 미니. 얘는 이제 오팔리나, 마커스. 마커스, 그다음에 아보카도 크림. 샤이닝 펄. 샤이닝 펄도 초록초록해요. 예, 그린이 입고지 해놓은 거. 네, 얼마 전에 그 물을 줄 때 같이 줬는데, 이제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지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초코젤리. 초코젤리. 이 하우스 안이 너무 더우니까 말이 막 빨라져요. 땀이 막 줄줄줄 나. 요 아이도 나나 호쿠미니. 요 아이도 에보니. 이제 로라, 쌍두. 이 아이도 멀로. 백모단, 이꼬지한 거. 여기 진주 먹구리랑 같이 있죠? 여기다 아우렌시스. 아우렌시스, 블루 엘프. 누구란데, 얘네 풀분에 미처 분갈이 못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뭔가 좀. 니들이 고생이 많다. 땡빛에 하우스에서 조금만 견뎌라.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니까. 이 아이도 이름은 없는데 모르겠는데 굉장히 건강해요. 블랙킹? 블랙킹? 에보니. 이렇게. 네, 하우스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이에요. 네. 물 먹고 우동통하게 잘 크고 있어요. 거리대 밑에 다육 위에 왕대품 미국 홍상. 미국 홍상도 네, 이상 없이 잘 크고 있어요. 한동안 이제 몸에 이상이 있어서 계속 관리를 했죠. 근데 지금은 깨끗해졌어요. 화분도 대형 화분으로 분갈이도 해주고. 굉장히 큰 화분이에요. 이 미국 홍상이 원래 대품으로 크는 아이인데 이게 굉장히 큰데요. 화분이 크니까 적어 보이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미국 홍상. 네, 이 날짜는 이제 분갈이를 해준 날짜죠. 홍상이 저한테 온 지는 몇 년 됐는데 올해 분갈이 해준 날짜.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춥수. 춥수 왕대품. 이 아이는 얼굴이 생얼이 깨끗해요. 아마 며칠 전에 그 춥수 중품 중간 정도 되는 아이는 생얼이 화상을 입어서 좀 꼬질 했었는데 이 아이는 깨끗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숙소 대품이 너무 커서 분갈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무거워서 팔 나가고 팔목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돌림판을 갖다가 밑에 올려놓고
내 밑에 옹기 화분인데 다리가 없어서 방부목 쪼가리 갖다 이렇게 받쳐놨어요. 이렇게 바람 통하게. 그래서 이제 하엽 정리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초록초록 해도 건강하게만 크면.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옆에는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이꼬지한 아이들을 심어주려고 콩분 이제 해놨어요. 이제 나중에 입꼬지로 키운 애들 심어주려고요. 이렇게 여기도 돌림판. 네. 그다음에 이 아이는 핑클루비. 핑클루비, 네, 합식.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우스 기둥, 요 기둥 있잖아요. 요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철망으로 거리대를 했는데 잘 크고 있어요. 햇빛이 잘 드니까 여기는. 또 굉장히 더운데 오늘 중복이잖아요. 날씨가.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다육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육 힐링 라이프였습니다.